중3 영어 천재 이재영 3과 Focus on Language 현재 완료 진행형 부분입니다. 일단 현재 완료 진행형을 사용하는 경우 의미를 먼저 보면요.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한 동작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때, 이제 과거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쓰고요. 그래서 의미상은 뭐뭐뭐 해오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형태를 보면 일단 주어가 오겠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 형태가 이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have 또는 has, 그다음에 been, 그리고 동사 원형의 ing 형태가 옵니다. 그래서 have been ing 또는 has been ing가 되겠죠. 이제 주어가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1인칭이나 2인칭 IU 또는 뭐그 복수이죠. they나 we가 되는 주어의 경우에는 have고, 당연히 3인칭 단수 he, she, it이나 he, she, it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has를 써야 되죠. 그래서 have been ing 또는 has been ing 형태로 쓰고요. 예를 보면 Jane began playing the piano 2 hours ago죠. 그래서 제인은 이제 피아노 치기를 시작했어. 2시간 전에, 그죠? 2시간 전에, she's still playing it now. 그리고 그녀는 아직도, still, 아직도 여전히 그 피아노를 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피아노를 치고 있다. 그래서 2시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그리고 아직도 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럴 때, 제인은 2시간 동안 피아노를 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주어가 제인이니까 she로 바꿀 수 있는 3인칭 단수가 되죠. 그래서 Jane has been, 그리고 동사의 ing인데, 이제 동사가 피아노를 치다, 연주하다 할때 play가 되는 거죠. 그래서 playing the piano for 2 hours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for나 since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완료 진행에는 바로 뒤에 이제 특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for 또는 since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은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완료 진행형이 과거의 특정 시점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기간의 의미가 되는 거죠. 과거에서 지금까지 진행인 거니까. 그래서 기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요 시간에 이제 부사구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때 for가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since가 뭐뭐 이래로 이후로라는 뜻으로 씁니다. 뭐 이후로 쭉 이런 뜻이죠. 계속 쭉 이어져 오는 느낌으로. 그래서 for나 since로 시작되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she has been reading. 여기 동사 형태 보면 has been ing 맞죠? 주어가 she니까 3인칭 단수 she has been reading, has been ing. The book, 그녀는 그 책을 읽어오고 있다. 2 o'clock 이거죠. 그래서 2시니까 의미상 2시, 이거는 시간 2시인 거죠. 그래서 오후 2시 할때그 2시, 2시 동안이 아니고 2시 이후로가 잘 어울리죠. 그래서 since 2 hours 이렇게 쓸 수, I'm sorry, what have I said? Since 2 o'clock이죠. Since 2 o'clock, 2시 이후로, okay?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보면 I have been waiting 이렇게 왔죠. 동사가 have been ing 이렇게 왔고요. I have been waiting for the bus. 뭐뭐를 기다리다 할때 우리가 for랑 같이 쓰니까 I have been waiting for the bus. 나는 버스를 기다려 오고 있다. 뒤에 10 minutes니까 10분이 되죠. 그러니까 10분 동안에가 잘 어울리죠. 그래서 10분 동안에에서 for 10 minute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for 같은 경우는 어떤 기간을 나타내면서 보통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기간이 많아요. 몇분 동안에, 몇 시간 동안에, 뭐 며칠 동안에, 몇년 동안에 이런 경우가 많고요. 물론 for a while 이렇게도 됩니다. 뭐 한참 동안 이런 의미, 동안에서 for 뒤에 기간이 오고요. since 뒤에는 어떤 시점이 옵니다. since 2 o'clock, 2시 때 이후로, 뭐, since last week, 지난주 이후로, since 2010, 2010년 이후로가 돼서, since 뒤에는 여기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이 오는데, 근데 since랑 포함해서 보면 언제 이후로 쭉이 되니까, 이 since랑 포함하면 사실 기간이 되죠. I said 기간, right? before. since 뒤에 시점이 와야 되죠. 시점. Okay. 다시.
since 뒤에 보통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ince 2011 이렇게 되면 2011년 이후로 이렇게 되죠. 그리고 for 뒤에는 기간이 옵니다. 예를 들면 뭐 for 10 years 10년 동안에 이렇게가 되는 거죠. 괜찮죠? 근데 이게 since랑 포함하면 여기 since 뒤에는 시점이 오는데 과거에 한 특정 시점이 오는데 since랑 포함하면 의미가 기간이 됩니다. 왜냐 2010년, 2011년 이후로 쭉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간이 되는 거죠. 자, 더 헷갈리게 만들지 않았기를 바라며 네, 넘어가 볼게요. 부정문과 의문문 가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부정문은 지금 우리가 아까 형태가 동사가 have been ing 또는 has been ing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have에 not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ave not been ing죠. 그래서 줄여서 haven't 이렇게 많이 쓰고요. 또 has not도 주약해서 hasn't 하고 뒤에 그대로 been 동사 원형에 ing 이렇게 옵니다. So haven't been ing, hasn't been ing가 되고요. 이거 당연히 안 줄이고 have not 또는 has not 써도 가능하고요. 자, 한번 예를 볼게요. We have been learning English since we were 10. 자, 이 since라는 I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서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since 뒤에 그냥 몇년 하고 단어도 올수 있고 since 뒤에 주어 동사도 올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 그러니까 요게 접속사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이런 절이 올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since we were 10올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we have been learning English 현재 완료 진행으로 have been ing 일단 맞죠. 동사가. 그리고 우리는 영어를 배워 오고 있다. Since we were 10. 우리가 10살 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여자 10살 때 이후로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부정으로 바꿔보면 아까 그대로 주어 haven't 또는 hasn't been ing 쓰죠. 그래서 we haven't been learning English since we were 8. 그래서 우리는 8살 때 이후로 영어를 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haven't been ing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의문문의 형태 해볼 건데요. 우리가 주어 have been ing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have 또는 has만 주어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주어 앞으로. 이 have 또는 has 얘만 넘깁니다. 그래서 의문문은 have 또는 has 주어, 그 다음에 남아있던 have나 has가 앞으로 빠졌고 been 동사 원형의 ing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he has been living in this city for 5 years 이렇게 왔죠. 일단 동사가 has been ing 왔고요. 주어가 he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for 5 years 이렇게 왔죠. 5년이니까 동안의 의미가 있는 for가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for. 오케이? 여기 뒤에 기간이 왔으니까 5년이라는 그래서 for가 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도시에서 살아오고 있다. for 5 years. 5년 동안. 5년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의문문으로 바꾸는데 그냥 의문문을 그대로 그가 이 도시에서 5년째 살고 있나요? 하면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has he been living 이렇게 되는 거죠. has만 주어 앞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has 주어 been ing. living in this city for 5 years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의문사를 포함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대문자로 시작을 안 했고 자 여기서 주의할 게이 완료 현재 완료 진행형의 의문문의 형태는 when으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틀리게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 진행은 과거의 한 시점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한 시점에서 끝나는 행위가 아니고 계속 진행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when을 할 때는 when의 의미가 언제잖아요. 그래서 언제 살았니 하는 형태가 되면 지금까지 진행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언제 그가 태어났니? 언제 그가 이사를 갔니? 하는 것은 과거에 끝난 행동을 얘기할 때 질문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en으로 질문을 시작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기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의문사를 포함한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도시에서 살아왔니?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의문사를 포함했을 때잘 어울리는 거는 how long. 얼마나 오래라는 의미를 how long has he been living in this city 이렇게 해서 what have I done 이렇게 되면 요거는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how long이 왔으니까. 오케이. 자꾸 더 헷갈리게 만들고 있을까 봐 약간 걱정되는데 이제 아까는 만약에 how long이 없다면은 how long이 없으면 has he 이렇게 없으면 has he been living in this city for 5 years? 그래서 그가 이 도시에서 5년간 살고 있나요? 5년째 살고 있나요?가 되고 how long이 들어가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이 도시에서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for 5 years는 생략이 돼야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how long이라는 의미를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when으로 시작할 수 없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해주고 싶어서 이 부분을 같이 넣었고요. 그리고 끝내기 전에 간단하게 이 현재 완료 진행형에서 잘 쓰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어떤 경우냐면 완료 진행을 쓸수 없는 경우. 진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첫 번째, 일단은 과거의 특정 이 시점만 알려주는 경우, 시점에 일어난 일이죠. 예를 들면 in 몇 년도, 뭐 2020년인다거나, 뭐 yesterday 어제라거나, 또는 뭐 ago 뭐 two years ago라거나, 과거의 한 특정 시점이 나오는 경우에는 yesterday. 그럴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완료 진행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의미들은 과거에 그때 끝났다. 그때 그냥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의미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 시제 자체를 못 씁니다. 그래서 과거 특정 시점으로 시간이 나왔을 때는 현재 완료를 쓸수 없고요. 당연히 현재 완료 진행 시제 쓸수 없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어떤 인지라고 할까요? 뭐, know 같은. 또는 소유, have, 그리고 감정, like, want 요런 동사들의 경우도 완료 진행을 쓸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뭐 안다라는 것은 그 안다는 것을 진행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라는 나의 인지 상태가 되는 거죠. 소유도 또한 뭐 소유를 그 소유 행위를 진행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 현재 소유하고 있는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 상태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감정도 똑같고요. 완료 진행형으로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 have been knowing이나 I have been having이나 I have been liking 이런 식으로 완료 진행형을 잘 쓰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이제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